오늘 점심 뭐 먹지? 곤드레밥? 그래, 오늘 곤드레밥 먹자. 그럼 후식은? 아메리카노! 꿀도 먹다 보니 맛있는 것 같네. 응, 나도 점점 소가 돼가는 것 같아. 죽는다. 네.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시회 가는 거 있지 않았지? 토요일? 응, 내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근데 나 그날 성가대 연습 있는데. 또 교회 가? 아, 나 다음 날 대회 있는 거 알잖아. 알겠어. 미안해. 대신 내일도 곤드레? 콜. 뭐 하고 있어? 그냥 오랜만이다. 오랜만은 무슨, 요새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만. 절 좀 와라, 스님 선호하시겠다. 스님은 잘 계시지? 야, 말도 마라, 요새 한창 바쁠 때잖냐. 아 맞다, 다음 주가 그날인가? 입에 안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어? 근데 살은 좀 더 찐 것 같은데? 죽는다. 소도 같은 종을 만나야지. 나 오빠랑 한 번도 100일 동안 싸워본 적 없는데. 어? 오빠! 다음 주에 뭐 할래? 다음 주?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응? 너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아, 나 스님이 불러서 가볼게. 끝나고 연락할게. 어? 어? 야! 아, 하느님. 그 성가대는 잘 끝났어? 아 몰라, 누군 와서 응원도 해주던데. 그 내가 지난주에 목탁 치는 법 배웠는데 알려줄까? 내가 목탁 칠 일이 어딨겠어. 찬송가 알려줘?
네, 여보세요? 아, 네, 오빠 안녕하세요. 아, 네, 저요 감사하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그, 누구야? 그게 오빠. 어, 잠깐만. 아, 네, 스님. 네. 아, 정말요? 절에 여자 스님이 오세요? 그럼 뭐 연꽃이라도 좀 피워놓을까요? 아, 저야 좋죠. 네. 네, 뭐 다음 주에 가든가 할게요. 네. 그, 날씨도 좋은데 깨달음도 얻을 겸 나가서 좀 걸을까? 어? 위험해! 아! 뭐하는 거야 지금? 괜찮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보다 벌레 더 중요해? 살생과 같은 어리석음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해야 돼. 그럼 난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네? 그게 오빠들 이렇지 않아. 넌 다쳐도 많이 안 다치지만 이 생명은 방금이 생의 끝일 뻔했어. 그니까 난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교회 오빠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뭐? 넌 나보다 교회가 먼저잖아. 그래서 주말에 데이트도 못하고. 왜 그걸 교회 체계로 넘기던데? 너 100일에 뭐 했는데 그날이 언젠지 기억해? 자 봐봐. 안 가다가 딱 한 번 갔어.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에. 아니 그날 우리 기념일이잖아. 불금 있는 남자들은 원래 이래? 로맨스도 없어? 그럼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어떻고? 아 됐어 나 집에 갈래. 아,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제발 그 새끼 천벌받게 해주세요. 나쁜 놈. 뭐해 여기서? 교회 사람이고 뭐고 그냥 남자는 다 똑같아. 뭐야, 언젠 같은 종을 만나라더니. 그냥 너도 아무 놈이고 착한 놈 만나. 언젠 좋다고 향초도 들이밀더니. 향초는 왜? 영원한 사랑이랬나. 초가 타는 게 사랑의 열정이랬어. 그럼 뭐하냐? 나쁜 새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벌레
해충이더라고. 미안. 나도 미안해. 괜히 친하지도 않는 교회 오빠 들먹였어. 그치, 별로 안 친하지. 그래, 안 친해. 근데 나 배고픈데 우리 점심 뭐 먹을래? 아, 곤드레... 아니야,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 뭔데? 새싹 비빔밥? 그래, 그거 좋다. 아, 그럼 후식은? 아메리카노! 야, 곧 선거 시즌이다. 언제였지? 투표하러 가자. 누구 뽑을 거야? 당연히 1번이지.